있어요. 자리 앉으세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지나간 첫사랑이 생각나곤 하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오늘은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엑스파일의 박영진 요원입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제 여자친구는 첫사랑입니다. 너무 좋아요. 어차피 안 이루어지는데 자꾸 제 여자친구는 나한테 명품 가방 사다니 정신 정말 미스테리야. 첫사랑 볼까 무섭다. 첫사랑 볼까 무서워. 자이자이 자식아. 너무 더 보고 싶습니다. 응? 아니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너 웃기는 거. 너 너무 안 웃겨 너. 아, 야, 나 지금 또 새로운 개그 준비하고 있거든. 아, 네. 어? 너 나가서 재밌는 개그 짜와. 꺼져 이 자식아. 어, 그래. 이 자식이 어설프게 새 개그 했다가 반응 없어서 하던 거나 하라고 사람들한테 욕 처먹어 봐야. 이래서 조영남 아저씨가 20년째 화개장터만 부르는구나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송이 아저씨가 왜 전국 돌면서 노래 자랑하는지 이해할 거야? 이봐봐 하나만 더 빵 터진 날 개그. 오늘도 내가 봉숭아탕 살렸다. 야, 뭘 살려? 놀러 와봐. 놀러 와봐. 아 이거 뭐 꼽등이 한 마리가 앉아있어. 아이 내 죽이나 씨. 야 트윈이온의 씬 아니야. 야, 뭐 미국 각설이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 어? 집어쳐, 야 바퀴! 야! 너 언제까지 이따위를 살 거야? 야, 그리고 연예인이 피부가 이게 뭐야? 어? 이거 완전 귤껍데기 아니야? 야. 당장 피부 관리 받으러 가. 못 가. 관리 받으러 가. 못 가. 피부 관리 받으러 가라고. 못 가자고. 왜 못 가? 제주 감귤 홍보대사예요. 계약 조건이 피부가 좋아지면 바로 퇴출이에요. 영기 씨 감귤 얘기했으니까 제주도에서 귤 한 박스 보내주겠죠? 다음 주에 진영 당감 얘기해요. 그게 땡긴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꽃남 송영길이에요. 오늘도 제 얘기를 들려주려고 나왔어요. 좋아?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에이, 용기가 뭘 필요해? 그리고 사람들이 절 보면 매력이 줄줄 흐른다는 말을 하던데 이런 건가? 손수건 좀 줘봐. 자. 부담스럽니? 아우.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허경환. 어, 왜? 너 녹화장에 여자친구 데리고 왔다면서? 오, 그거 왜? 헤어져도 내 탓 아니다. 아! 나도 여자친구 왔는데. 뻥치지 마. 오늘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사랑에서 아! 이게 누구예요? 왕년의 씨 아니에요? 그래, 나 왕년아야. 내가 왕년에는 어마어마했거든. 그래, 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웃겼냐면, 내가 뭐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어? 봉병강도 두 명이 총을 들고 쑥 들어오는 거야. 어, 그냥 손들어. 그래, 그래갖고 다 이러고서 아 일단 좀 진정 좀 하시라고 몇 마디 이렇게 했더니 얘들이 막 이러더니 복면을 확 봐서 잘 안 들리니까. 오. 그러더니 끌려가면서도 어? 그래 잠깐만 이 얘기만 듣고 와 그래서 어떻게 됐네? 그래서 어떻게 됐네? 야 그 다음날 신문에 이러고 났더라고. 야, 근데 뭐 사실 사람은 누가 보면 웃겨. 그
귀신 웃겨봤어? 네? 어릴 때 이 내가 분신 사발한 걸 아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와. 그래갖고 그 속으로 어? 귀신님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떠들었더니 이 종이 위에 크크크 이야 내가 또 어마어마했으니까 오늘 또 여기까지 나간다. 아유 왕년에 씨 아유 진짜 정신 산란에 신문을 못 읽겠네. 아 동혁이요. 그래 세상 그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쿠라뇨 동혁이 형이야. 아 근데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또 짜증이 나 있으세요? 뭐 솔직히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겠지만 요즘 정치계고 연예계고 스포츠계고 다들 군대 때문에 군대 문제 때문에 난리예요. 맞아. 어? 왜 이렇게 군대 문제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어? 사회 분위기가 군대 안 갔다 오면 뭐 이득 본 것 같고 특권을 받은 것 같은 느낌만 어? 느낌만 받을 뿐이고 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괜히 나만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야. 맞아. 쉽게 얘기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군대 가지 말걸 후회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군대 가면서 새벽 5시에 가는 나이트클럽이야? 어? 나이트클럽 가서 부킹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하나도 없고 테이블 위에 있는 방울토마토만이 날 쳐다보고 웃고 있어. 혼에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병수 앞에서 돼지 엄마 찾아야 돼? 이거 아니잖아.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뭐 어깨를 빼내 무릎을 빼내 이거저거 다 빼는 거 아니야. 아 이거저거 다 빼서 군대를 안 가면 어? 이마에 점 있는 정동남은 점 빼면 군대 안 가? 어? 그리고 멀쩡한 무릎에 연골은 왜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해. 아 연골이 무슨 핸드폰 배터리야? 어? 연골 부족하면 어? 젠데 입에 물고 하루 종일 침대 밑에 이러고 누워 있을 거야? 어? 아니면 1,000원 주고 편의점 가갖고 어? 젠더 충전 이러고 맡길 거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병역 비리로 군대 안 간 사람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은 사람들까지 욕먹는 거 아니야? 손가락 집받고. 그래 말이 나온 김에 쿨하게 솔직하게 말이야 정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정직하게 수행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받는 혜택이 없어요. 남자들끼리 경쟁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가산점을 더 주거나 월급을 더 주거나 아니면 세금 혜택을 감면해 주던가 뭐 이런 혜택이 있어야 군대를 갈 거 아니야. 그래. 아, 잘해. 좋아. 더 솔직하게 한마디만 할게. 솔직히 이 중에서 말이야 장교나 직업군인 빼고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누가 있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가를 위한 보람찬 일에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겠어? 이런 혜택조차 없으니까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 군대는 가야 된다.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는 꼭 가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어? 병역 비리로 군대 안 간 사람 욕할 필요도 없이 군대 가기 잘했다. 나는 군대 가서 자랑스러워요. 느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 달란 말이야. 쿨하다. 얘들아 형이 누구라고? 동혁이요. 그래 동혁이 형이야. 야. 자 여러분 수업 계속할게요. 자 여러분 행복한 맞습니다. 행복해 줍시다. 아 우리 행복한 언니 아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행복전도사 최효종입니다. 오늘의 주제 첫사랑. 첫사랑하니까 제 가슴 아팠던 첫사랑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그녀를 사랑했는데 그녀는 제가 가진 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떠났어요. 제가 결혼하자니까 제 여자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나랑 결혼하면 남의 호텔에서 남의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야 된다고. 그거 싫다고. 자기는 자기 호텔에 자기 비행기 타고 자기 땅에서 신혼여행 보내고 싶다고.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친구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혼자 구식 핸드폰 쓰고 있으면 난 전화랑 문자만 되는 게 편하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 패스트푸드점 가서 세트 메뉴 보고 진짜 싼 거 하나씩 더 해보는 사람처럼.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커피 천천히 마시다가 친구가 야 여기 리필돼 이러면 아 진작 말하자고 얼른 먹고 리필 하는 사람처럼. 어때요? 이렇게 늘 행복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아, 행복합니다. 네 소개를 하지. 개그계 안티, 시청자의 안티, 네티즌의 안티로 새롭게 태어난 내 이름은 왕규호야. 야.
왕규 씨, 정말 반가운 얼굴이 오셨네요. 아. 우리 자리에 써니사이드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써니사이드. 예. 써니사이드. 아, 조금 약한데. 써니사이드랑 또. 허니패밀리도 같이. 아, 허니패밀리랑 예. 써니사이드랑. 예. 나 갈래. 아, 아니, 뭐 할 게 있어야지. 야, 잠깐만. 21 아니야? 야, 경사는 안 돼. 경사는 왔어. 야, 21 왔다. 됐어. 애니 하지 말고 바로 21 하. 아,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투팀 독설은 해주셔야죠. 아씨, 쟤네 왜 왔대? 처음에 21이 안 온다고 했다가. 써니사이드. 보니까 저 둘이 팀 아니야? 저 대단한 팀이더구만. 네. 어?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내가 진짜 모르겠어서 검색을 했어요. 기사가 쫙 나와. 봤더니 피처링 해준 가수들 기사만 나오더만. 네. 포미니 시스타 가비엔지. 야, 이름이 써니사이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름을 바꿔 써니센터로. 어? 자꾸 사이드로 가는 거 아니야? 어? 저 둘 중에 MJ라고 있던데. MJ 어? 야, MJ는 보통 사람이 아니더구만. 어? MJ는 벌써 히트곡이 있어요. 불후의 명곡이 있어. 네. 다들 들으면 뭐 깜짝 놀랄 거. 뭔데요? 430의 IQ 허본자 허경영. 얘가 부른 거야. 얘가 부른 거야. 허본자 허경영. 해놓고는 나중에 기사에다가 허경영의 앨범에 참여한 걸 후회한다. 아니, 허경 대통령 있으면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다. 그래, 그래, 저, 허니패밀리. 그래, 허니패밀리가 보니까 이 보통 팀이 아니에요. 정말 이 가요계의 신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가 처음에 제작했던 팀이 허니패밀리 아니야. 아, 까비. 양현석이 제작했으면 빅뱅 되는 건데. 허니패밀리 출신들 중에 또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 리쌍의 게리와 길이 허니패밀리 출신이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려도 허니패밀리 출신이에요. 오. 맞지? 어? 나갈 수 있는 사람 빨리 나가. 나가니까. 아, 이제. 어? 아니, 봐봐. 사진 봐봐. 옛날에 길이랑 뭐 다 있었어요. 봐. 어, 여기 길. 이게 길 옛날이야. 그리고 저, 어, 미려. 봐봐. 어? 미려가. 어? 누구냐 넌? 이게 미료인가? 아, 미료구나. 아, 이거 잠깐 사진 줘봐봐. 어, 사진 줘봐봐. 자, 이거 허니패밀리 이거 왔으니까 또 이렇게 기념으로. 어, 야. 자, 어, 이제 가, 이제 가. 가, 이제 21 해. 21. 21 뭐 보니까 대단하던데. 이번에 저 타이틀곡을 세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어? 왜 세 곡으로 활동을 했겠어? 어? 어? 하나만 걸려라 아니야. 어? 이거 완전 가요계의 야바위야. 어? 아, 근데 저 21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야? 물론 저 음악도 있지만 공감 가는 가사. 어? 21 얘기 같은 가사들이 쭉 나오잖아. I don't care 봐봐. 어? 바람둥이 남친한테 차이는 얘기. 어? 이번에 고어웨이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쿨하게 보내주는 얘기. 어? 남자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어? 소녀시대는 소원을 말해봐 오빠 나 좀 봐 하는데 얘네 봐라 눈앞에서 당장 꺼져. 야, 이걸 어떤 남자들이 좋아하니 눈앞에서 당장 꺼져 하는데. 어? 그래 뭐 아무튼 보니까 이번에 저 21이 굉장히 저 축하할 일이 있더구만. 물론 뭐 가요계도 평정을 했지만 이번에 광고계를 평정했다는 거 아니야. 어? 여자 연예인들의 로망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는 거 아니야. 야, 어? 야. 봐봐. 어? 전지현 샴푸. 왜? 머릿결이 아름다우니까. 예. 어? 소녀시대 봐. 로션. 왜? 피부가 아름다우니까. 어? 투애니언 봐. 마스카라. 왜? 속눈썹이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공들여서 찾은 게 속눈썹. 어? 야, 그냥 한참 찾은 거야. 어? 그게 속눈썹이야. 어? 아무튼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해주는 21, 허니패밀리, 써니사이드 그리고 저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이준호 형님도 힘내세요. 모두 모두 포에버!